네, 안녕하세요. 양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방문했던 곳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초심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맛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 소개했는데 여기 없다고 해서 거기는 무조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모든 곳은 직접 가셔서 드셔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강릉 오셔서 뭐 며칠 있으실지 모르지만 카페 빼고 맛집만 32곳이면 충분한 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곳 중에서 가셔가지고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방문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확인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열되는 순서는 순위가 아니고요. 그냥 지역별로 묶은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입맛은 주관적인 거니까 맛이 없으면 다시 가지 마시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가게 사장님한테 직접 하시고 그것도 못하시겠으면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셔서 본인 채널에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산동이고요. 백브레드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브런치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바닷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아침에 브런치 드시고 싶고 좀 인스타 사진도 남기고 싶으시면 여기 가시면 되고요. 맛도 있으니까 단지 예쁘기만 해서 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미가식당이고요. 호남동에 있습니다. 이 미가식당은 계절 맛집인 곳이에요. 그래서 딱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렇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계절 맛집이라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맛집이라는 게 증명 된 거니까 제철에 나온 음식 드셔보시고요. 생선찜이나 탕에 초보시면 도치알탕 드시고 좀 드셔보셨으면 장치찜 한번 드셔보십시오. 장치찜은 다른 곳에서 드셔보시고 좀안 좋은 선입견이 생기셨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맛있으니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문진에 있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교리 동치미 막국수인데요. 강원도가 막국수가 유명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 라인이 바로 동치미 국물로 하는 막국수집입니다. 삼교리 동치미 막국수라고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주소로 남겨드리는 곳은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어서 멀리 찾아와야 되니까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이고요. 막국수 면이나 동치미 국물은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시니까 끝까지 담백하게 드시면 되고 야쿠르트를 주시는데 마지막까지 남겨놨다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밥을 담다라는 밥집이에요. 여기는 들어가시면 약간 한옥 느낌의 밥집인데요. 노부부께서 운영을 하시고 강된장 비빔밥 있거든요. 그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입니다. 여기 논란의 어촌계인데 사실 양슐랭 가이드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한곳중 하나예요. 지리나 탕을 드실 수 있는 곳이고요. 보거지리, 뭐 대구지리 이런 거 혹은 매운탕을 드실 수 있는 곳이고요. 탕도 맛있긴 한데 같이 나오는 반찬이 너무 고퀄이어가지고 놀라움을 주는 곳입니다. 시기마다 잡히는 것을 주시는데 꽃새우나 뭐 독도새우 이런 것을 장으로 담가서 반찬으로 주십니다. 홍게장들도 나오고요. 지금은 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 거의 바로 재료 소진이라서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맛집은 어쩔 수 없고 여기는 소규모로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뭐 친절하다 안 친절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서울에서 혹시 오시는 분들이면 어느 지방을 가도 좀 의아하게 느껴질 만한 곳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개인 기준으로 보시면 기분만 나빠지실 수 있으니까 맛집은 그런 의미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대포 인데요. 여기는 돼지고기 집이에요. 무슨 관광지에 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냐 하지만 현지인들에게도 가성비가 가장 좋은 돼지고기 집으로 유명합니다. 두 명이 가면 먹고 싶은 거다 드시고 냉면도 드시고 뭐 도시락도 드시고 해도 3만 원 중반대면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하고 나올 정도로 잘 나오는 곳입니다. 고기는 당연히 가격에 맞춰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막 맛이 없게 나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또 반찬이 엄청 잘 나오는데요. 그 손맛 있잖아요. 손맛이 좋은 사장님 부부가 해주시는 거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나오실 거고요. 최근에 어떤 연예인분이 유튜브 보고 방문했다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포차인데요. 더 서티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소개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마 유일하게 소개하는 것 같은데 저도 현지인분들에게 듣고 소개해드리는 곳이고요. 5시에 문을 여는데 현지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문 열자마자 가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 아니면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4만원짜리 세트가 있는데요. 매운탕까지 다 먹는다고 하시면 사실 3명, 4명까지도 배를 채울 수 있는 구성이에요.
회가 나오고 회무침 나오고 혹은 구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어디 횟집이나 수산시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포차니까 포차 느낌의 강릉 주문진에만 있는 그런 횟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뱃놀이입니다. 뱃놀이는 호프집이에요. 호프집 소개라니 엄청 어이가 없으시죠? 근데 매일매일 바글바글 되는 호프집입니다. 물론 주문진에 이런 대형 호프집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여기 안주 퀄리티가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뭐 술만 파는 집이 아니고 안주의 진심인 사장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식사하시고 이 뱃놀이가 바닷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숙소 근처에 있을 거예요. 걸어 나오셔가지고 바닷가 앞에서 맥주 한 잔 또 맛있는 안주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시행인데요. 주문진에 오시면 커피거리가 있는데 거긴 사실 영국 해변이고 진짜 주문진 해변은 저 위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BTS 버스 정류장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수제 햄버거 집입니다. 청시행은 청춘의 시장은 여행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제 햄버거가 그것도 관광지에 있는 햄버거가 무슨 맛있겠냐 싶겠지만 여기 진짜 맛있는 수제 버거가 나오는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바우 감자전인데 이게 이름이 아닐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1년에 딱 30일만 영업하는 곳입니다. 여기 어르신께서 감자 농사를 지으시는데 여름에 잠깐 쉬실 때 직접 기른 감자를 가지고 감자전하고 잔치국수를 만들어주시는 곳이고요. 다 각각 3,000원씩입니다. 근데 매년 30일 하면 진짜 오래 하신 거고 딱 15일만 하고 접으실 때도 있거든요. 제가 적어드리는 주소 보고 가셔서 드시면 되고요. 여기 가시면 메뉴판에 1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라는 뜻이니까 1년에 딱 30일만 여는 감자전집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릉에 오시면 감자전이 거의 모든 식당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 감자전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게인데요. 홍게를 직접 골라가지고 쪄 먹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에 오시면 어민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민시장은 선주들, 직접 배를 갖고 있는 분들만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날그날 홍게를 직접 잡아서 본인 거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곳입니다. 그 중에 성덕호라는 곳이 있어요. 어민시장을 검색해보시고 또 대게하우스를 검색해보시면 대게하우스라는 가게 쪽에서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가게 중 두 번째 가게가 성덕호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양슐랭 가이드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고요. 골라달라고 하십시오. 인원수 얘기하시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 골라주시고 살 가득 찬 걸로 골라달라고 말씀하시고 엎어져 있는 거 싼 거 사지 마시고 꼭 대야에 있는 살아있는 거 사셔야 됩니다. 그걸로 사시면 사실 홍게는 내시는 비용에 비해서 마지막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하나니까 마음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시고 쪄야 되잖아요. 찌는 거는 성덕호에서는 대기하우스에서 쪄주세요. 거기에서 삼촌이 나오셔가지고 홍게를 가져가시고 그 대기하우스에서 일정 비용을 내고 드시거나 아니면 대기하우스에서 이제 양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데 보통 2만원입니다. 비용을 내고 거기서 드시거나 아니면 포장을 해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비닐 포장 같은 경우는 그냥 비용을 안 받고요. 스티로폼 포장은 비용은 조금 추가해서 받으니까 그거 보시면 가고 성덕호 대기하우스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횟집입니다. 수양수산인데요. 주문진 횟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제일 끝에 안쪽에 수양수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장 모텔이라는 곳의 건물 1층에 있어요. 이 모텔 옥상에다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 주차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수양수산도 양슐랭 가이드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 역시 인원수 말씀하시고 오늘 뭐 먹으면 좋겠냐고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사장님이 오늘 좋은 횟감 또 인원수에 맞춰서 너무 인원이 적으면 큰 고기는 잡을 수 없잖아요. 이야기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배가 터지도록 드시게 될 거예요. 스키다시라고 하나요? 그 반찬들이 엄청 잘 나오고 또 구이도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수양수산 가신 분들 중에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자부합니다. 다음 왕솔밥 칼국수입니다. 강릉에 오시면 강릉이 장칼국수가 유명하잖아요. 좀 어리신 분들도 강릉 여행을 계획하실 때 장칼국수를 꼭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현지인들이 먹는 장칼국수는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단맛이 너무 강하거나 혹은 군내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왕솔밭 칼국수의 경우에는 호불호가 안 갈리고 현지인 분들과 관광객 분들도 다 맛있다고 하는 그런 장칼국수 집이에요. 보이시는 것처럼 천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겉에서만 봐도 내가 여행 와서 맛집에 왔다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 약간 재밌긴 한데 등치가 크고 남자분한테 조금 더 주시고요. 좀 여리여리하고 여자분들한테는 적당히 맞춰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지역 맛집입니다. 문은 마음대로 여세요. 계속 열긴 하시는데 몸이 좀 아프시거나 다른 사정이 있으시면
하면 문이 닫힐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셔야 되고, 점심 장사만 하니까 좀 점심시간 지나서 좀 늦게 가시면 못 드십니다. 다음은 파도식당입니다. 여기는 주문진에서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가격이 뭐 저렴한 건 아닌데 아주 합당한 가격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7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식사하셔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을 모시고 오셨거나 혹은 짧게 여행을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다녀야 되시는 경우에는 파도식당에서 첫 식사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강릉 지역이 의외로 문을 늦게 열고요. 문을 일찍 닫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복지리 혹은 대구탕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고요. 생선구이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상한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그런 데 가서 소위 말해 당하지 마시고 검증된 파도식당 본점입니다. 파도식당 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드린 주소로 가셔서 드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메뉴 외에도 이 집은 그냥 다 맛있는 집이니까 원하시는 메뉴 있으면 드시면 되고, 혹시나 해서 도루묵 같은 경우에는 먹어본 사람만 맛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도전정신이 아주 강한 거 아니면 잘 고민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문진은 끝났고요. 이밤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밤동에 가시면 숙성동거라는 돼지고깃집이 있어요. 오후 5시에 문을 여는 곳인데 여기도 현지인들이 가는 고깃집입니다. 저도 서울에 자주 가는데 서울에 고깃집 유명한 데 많죠? 너무 비싸. 소고기보다 비싼 곳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곳들은 아니고요. 그 인근의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매일 나와서 드시는 곳입니다. 구워주는 곳이고 레이저 온도계로 사장님이 구워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매우 두툼한 숙성 삼겹살 드셔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지인들까지 오는 곳이기 때문에 문 여는 시간에 가도 조금 기다렸다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선식당입니다. 선식당 같은 경우는 양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배가 터질 수도 있어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다고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맛도 평균 맛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메뉴들은 원하시는 거 시키시면 되는데요. 너무 양이 많아서 사실 인원수대로 안 시켜도 남는데, 근데 규칙상 인원수대로 시키셔야 되고, 다른 것들은 보시고 메뉴 중에 리코타 그릴드 새우 샐러드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나오면 인스타 사진 각도 나오고 나오고요. 그리고 안에 숨겨진 새우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당동에 가보겠습니다. 임당동에 통큰 갈비탕이라는 곳인데요. 갈비탕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갈비탕 먹으러 갔을 때 국물만 이렇게 많고 갈비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맛인지 아는 갈비탕 한번 먹을 거면 갈비가 이 정도는 나와야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고 질이 좋은 갈비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사장님 자체 제가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 반찬 생각나잖아요. 그 반찬을 진짜 드실 수 있는 곳이고요. 곤드레밥도 있는데요. 곤드레밥은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 곤드레밥의 경우에는 정말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니까 오셔서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옥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천동에는 첫 번째 정화식당인데요. 여기는 갈치조림하고요. 오징어볶음으로 유명해요. 여기 컬링 팀 있잖아요. 영미 외치는 컬링팀 있죠. 평창올림픽 때 아주 성적이 좋았고 이번에도 수고했는데요. 그분들의 사인이 걸려있습니다. 맛이 있는데 갈치가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2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갈치 보기 힘들죠. 근데 가격이 만원. 굉장히 저렴하면서 두꺼운 갈치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간이 조금 셉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셌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여러 번 가가지고 요즘에 특히 좀 센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 음식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네, 우리는 그냥 먹어보고 우리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개인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돼지갈비집인데요. 여기도 가보시면 무슨 천막 같은 데 있어요. 완전 맛집 스멜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주 젊은 사장님이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조용하시고 돼지갈비 시키면요 갈비 좋은 거 주십니다. 갈비를 특히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드셔보시는 분들이 많이 드셔보셨으면 생갈비가 나오는 것만 봐도 갈비 상태를 알거든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일하는지 아는데 아주 좋은 갈비가 나오는 곳이고, 연탄구이인데다가 불판이 연탄과 거리가 꽤 나게 만드는 좋은 불판을 쓰기 때문에 양념이 묻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구울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 밥을 하시는데 좀 자신감이 있으신데 갈 때마다 밥이 없는 날이 있어서 햇반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날 밥이 나오면 밥 위에 고기 올려서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부 옹심이 칼국수라는 집인데요. 중앙시장도 유명하지만 동부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은 지금은 침체된 곳이긴 한데 이곳은 이름은 동부 옹심이 칼국수인데 콩국수가 맛있는 집이에요. 콩국수가 계절 메뉴여가지고 겨울에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조금만 날씨 풀리면 하시니까 가셔서 꼭 드셔보시고요. 특히 저처럼 날콩 비린내 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 가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옹심이도 맛이 있어요. 강릉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장칼국수, 뭐 옹심이 이런 거 드셔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옹심이도 굳이 다른데 따로 가실 필요 없이 일행이 있으시면 같이 시켜서 나눠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 집입니다. 옥천동 마지막 집은 강릉김밥인데요. 24시간 분식집이거든요. 24시간이라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여기 무슨 김밥천국 하던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긴 그때 김밥천국이고 지금은 김밥천국 아니잖아요. 지금 강릉김밥집입니다. 가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김밥이요. 일반 그런 체인점에서 나오는 김밥이랑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밥 안에 들어가는 밥의 질만 봐도 어떤 식당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가셔서 이제 김밥을 다 먹어보실 수는 없으니까 불참치 김밥 맛있고요. 돈가스 김밥도 맛있고 또 날치알 김밥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김밥은 진짜 여기는 제가 추천드리고 나머지 뭐 고치돈이나 떡볶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분식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주 따뜻하게 나오는 분식집 수준은 아주 윗도는 그런 곳이니까 가셔서 맛있게 드세요. 이번에는 송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정동에 뭐가 있냐면 영동막국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영동막국수 아까 제가 삼교리 동치미 막국수 말씀드렸는데 강릉에는 일반 막국수랑 동치미 막국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막국수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 얘기는 길게 안 하고 여기 영동막국수에 오시면 일반 막국수를 드시면서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진짜 막국수의 맛을 드실 수 있는 곳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사실 진짜 현지인들이 먹는 막국수집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긴 제가 추천 못 드리는 게 여러분 여기 오셔서 몇 년 사실 거면 제가 추천드리는데 처음 먹으시면 약간 거부감이 들고 약간 쿰쿰하고 이게 좀 관리가 잘 된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도전 정신이 필요한 곳이라서 거기 말고 여기 영동막국수, 물막국수, 비빔막국수 다 맛있으니까 여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성남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시골 쌈밥집인데요.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쌈밥집이에요. 인근 직장인들이 엄청 많이 오는 가게이고요. 가격은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잘 나와 와서 깜짝 놀라는 곳이니까 한번 드셔보시고요. 현지에 사시거나 직장인이 아니시면 여러분 오실 건 아니잖아요. 생선구이 쌈밥이랑 주물럭 쌈밥 중에 한번 드셔보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병산동에 가시면 리틀 다이너라는 곳이 있습니다. 관광 오시거나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미국 향, 미국 냄새라고 하고 싶은데 음식점이니까 미국 향이 나는 식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미국 가면 그 완전 아무것도 없는 큰 길 가운데 하나 있는 뭐 그런 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길 한복판에 있는 식당이고요. 메뉴가 엄청 많거든요. 대부분 드셔보시면 처음 드셔보시는 맛이면서도 미국 냄새가 아주 물씬 나는 그런 음식들이니까 드셔보시고요. 오리지널 팬케이크 버거를 포함해서 몬테크리스토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시켜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꽤 인기가 많은 곳이라서 그냥 가면 바로 못 들어가십니다. 테이블링 앱으로 예약하시고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가셔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확인하시면 들어가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곰돌이 왕만두 있는데요. 여기 아주 착실한 느낌이 나는 아드님이 만두를 저 안에서 빚고 계시고 엄청나게 큰 만두 또 그 큰 만두 안에 속도 엄청 많이 넣어줍니다.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맛도 진짜 좋으니까 곰돌이 왕만두 추천드리고요. 중앙시장에 보면 광덕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소머리 국밥 무슨 골목 이렇게 지도에 써 있을 텐데요. 소머리 국밥집이 엄청 많고 그 중에 가장 크고 유명한 곳 중 하나가 광덕식당입니다. 밖에 지나가다 보시면 비주얼이 아주 파란 곳이고 나 여기 여행 왔다 하고 셀카 딱 찍거나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뭐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보통 맛없는 곳들이 많은데 여긴 맛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맛이니까 소머리 국밥에 자신 없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교동입니다. 교동에 가시면 구이촌이 있는데요. 현지인들이 자주 오는 식당이에요. 원래는 고기 전문점이에요. 근데 여기는 고기 전문점인데 점심 특선이 특히나 유명하고 잘 나가는 곳입니다. 여기 나오는 점심 특선들은 다 맛있어요. 다 드셔보시면. 처음 오시면 차돌 된장 냄비 비빔밥 추천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생긴 것도 재밌고 맛도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소개해드린 것들은 다 제 양슐레인 가이드 이미 한 번씩 다뤘던 곳입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창에 양슐레인 가이드 띄고 가게 이름을 치시면 아주 자세한 설명 있는 영상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강릉 여행 계획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레인 가이드였습니다.